원 경제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장님의 감사 보고서 및 후원금 내역에 대한 공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4일과 5일 킨텍스 딜스웨이커 엑스포 감사 보고서 및 후원금 내역을 공유드립니다. 금일 회계보고와 감사 후 감사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서, 기획사 견적서 및 계약서, 지출 영수증 등 세부 내역은 저희 감사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큰 힘이 되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밴드를 통해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9,293만원, 티켓비 9,598만원, 상인부스 27개 20만원씩 542만원으로 총수입 1억 9,433만원, 지출 1억 8,792만원, 잔액 641만원입니다. 후원금은 김영주 위원장님 3,000만원의 78명의 후원금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끝으로 엑스포 준비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준비위원님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준비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엑스포를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하나 되어 일상을 포기하고 열정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35인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과 열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오해와 의견 불일치로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반목의 결과는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결실을 이어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는 원, 하나 되는 우리야 말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각 준비위원님들에게도 두고 꺼내볼 소중한 추억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김영주 위원장님의 긴급공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일사천리로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에 이어 회계보고와 감사보고서 및 후원금 79명의 내역서까지 빠짐없이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내에 대한민국 모든 IMA에게 보고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본사에서도 대한민국을 대단히 중요한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킨텍스 딜스웨이커 엑스포 행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IMA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공유해드립니다. 항상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더욱 IMA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원 경제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